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또 들려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화요 경제학 시간이죠. 네. 오늘은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유명한 경제학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에 팀 회식이 있어서 모처럼 회사에 갔는데 제가 마스크를 하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아하. 팀원 하나가 예. 아이고 선배, 이 와중에 뭐 혼자 사시겠다고 마스크를 하고 나오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죽어도 같이 죽자. 예, 뭐 그런 발언인데 예. 아, 제가 그걸 듣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경제팀 기자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이라면서 30분 동안 장황하게 꼰대짓 설명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골랐습니다. 네. 아, 전염병 상황에서 마스크를 하고 손을 자주 씻는 것이 당연히 옳죠. 그런데 간혹 아니 뭘 그렇게까지 호들갑을 떨어? 라는 이유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탁드립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주제넘게 말씀드리면 청취자 여러분들 외부에 나가실 때 귀찮더라도 마스크 꼭 하시고요. 손도 자주 씻으셨으면 합니다. 이게 경제학적 비극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분들에게 예방접종 안 시키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예방접종이 오히려 몸에 안 좋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음모론적인 시각을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그 근본에는 예방접종을 안 해도 병에 안 걸리더라라는 확신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아무개는 애들 예방접종을 안 시켰는데 병에 안 걸렸어 이런 사례를 경험한 분들이죠. 그런데 왜 접종을 안 해도 병에 안 걸릴까요? 이유는 그 전염병이 사회에 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전염병은 왜 안 돌았겠습니까? 99%에 이르는 국민들이 국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충실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가 예방접종을 한 덕에 전염병이 도는 것을 막았고 그 덕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1%도 병에 안 걸리는 혜택을 본 거죠. 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린이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 국가에서 독감 예방접종 매년 무료로 하거든요. 네. 이거 다 맞으십시오. 그러니까 안 맞아도 안 걸리던데 이러시는 분들 있는데 안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왜 안 걸리냐면 다른 분들이 충실히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감이 안 퍼진 덕분이라고요. 1% 정도 예방접종을 안 하고도 병에 안 걸리는 사람들을 경제학에서는 프리라이더 혹은 무임승차자라고 부릅니다. 다른 분들의 성실한 노력에 덕을 본 거죠. 근데 문제는 무임승차가 편하기 때문에 돈도 안 들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무임승차를 노릴 때 벌어집니다. 예방접종을 다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염병이 창궐하는 겁니다. 나라 전체가 질병의 공포에 빠져요. 무임승차가 한둘일 때는 괜찮은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공의료가 무너집니다. 네.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유명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모델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미생물학자 가렛 하딘이라는 학자가 1968년 사이언스에 발표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논문에서 이 이론이 비롯됐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하딘은 경제학자가 아니고 미생물학자예요. 그리고 하딘 스스로도 자기의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미생물학자가 남긴 이 소소한 이야기가 200년 동안 세상을 지배했던 주류 경제학의 치명타를 날립니다. 하딘이 드는 사례가 이래요. 어떤 농촌에 공유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목초지가 있습니다. 이 목초지에는 100마리의 양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많이 키우면 목초지가 황폐화되는 거죠. 마을에는 10가구가 모여 사는데 가구당 10마리씩 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괜찮은 거죠. 목조지가 커버할 수 있는 양의 숫자가 100마리고 10가구가 10마리씩 키우면 딱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누군가가 이기적인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차피 목조지는 내 땅이 아니잖아. 공동 소유잖아. 여기서 양 더 키운다고 양 먹이값 더 드는 거 아니잖아. 풀이 다 공짜인데 내가 좀 더 많이 기르면 어때?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10마리가 아니라 12마리를 기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옆집 사람도 당연히 똑같은 생각을 하죠. 이런 식으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12마리씩 양을 기르기 시작하면 100마리가 정량인 목초지에서 120마리 양이 득실거립니다. 당연히 목초지는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을은 몽땅 망하는 겁니다. 목초지가 사라지니까요. 이게 바로 하딘이 말하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이야기가 주류 경제학에 엄청난 충격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주류 경제학은 무려 200년 동안
사람은 되게 이기적인 존재인데, 심지어 인간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이기적으로 활동을 하면 세상이 훨씬 발전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적 인간이 이기심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세상을 위한 길이라고 설파를 했던 겁니다. 이 기능을 시장이 한다는 거죠. 아. 그런데 공유지 비극에서 나타났듯이 안 그렇잖아요, 지금요. 마을 주민 10명이 각자의 이기심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공유지가 망가지고 몽땅 망하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이게 주류 경제학을 격파한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생태학자였던 하디는 사실 환경 보존을 위해서 우리 욕심 좀 줄이자 뭐 이런 차원에서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논문이 각종 경제학 논문에서 무려 5만 건이 넘는 인용 횟수를 기록합니다. 아마 경제학 역사에서 제일 많이 언급된 이론일 겁니다. 인간이 각자 이기적으로 살아도 세상이 절대 행복해지지 않는 경우가 발견이 된 거죠. 아.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를 연구를 시작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공유의 비극을 넘어라는 책으로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거머쥔 엘리너 오스트롬이라는 학자가 그 주인공입니다. 오스트롬이 등장하기 전까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매우 시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왜 양을 막 기르겠냐? 목초가 공유지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 목초가 자기 재산이면 그런 식으로 황폐하게 놔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내 땅이니까 관리도 하고 양이 정원을 초과하면 양수를 줄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냐면 공유지를 공유지로 놔두지 말고 마을 주민 10명에게 사유재산으로 나눠주자. 이게 주류경제학의 해법이에요. 자기 땅이 되면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 땅을 깨끗이 관리하고 10마리 이상 안 키울 거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해법은 매우 국가주의적인 방식입니다. 공유지는 그대로 두는데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하는 겁니다. 국가가 나서서 야 니들 좋게 말로 할 때 양 10마리씩만 키워라. 11마리씩 키우면 죽여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국가가 감시와 처벌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방식 다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방식은 각자에게 사유재산으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내 거니까 아끼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 오염도 대표적인 공유지의 비극인데 이걸 막기 위해서 하늘을 개인에게 나눠줄 수가 있냐고요. 여기는 내 하늘, 여기는 네 하늘 이렇게 나누면 내 하늘은 오염 안 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노력하는데 이게 나눠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늘이라는 게요. 게다가 나눈다 한들 대기오염 물질이라는 게 내 하늘 깨끗이 관리한다고 옆 하늘에서 안 넘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금방 날아가 버리니까요. 네, 그렇죠. 예방접종도 비슷해요. 예방접종은 공공의 보건이라는 공유지를 지키는 문제인데 이것도 개인에게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집안이라는 공간은 각자의 공간이니까 알아서 위생을 지킬 겁니다. 근데 식당에서 밥 먹을 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칸은 내 칸, 저 칸은 네 칸 이렇게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나눠준다 한들, 그러니까 내 칸은 깨끗하게 내 칸에서 밥 먹고 옆 칸은 비위생적이건 말건 상관 안 해 라고 한들 비위생적인 저 칸에서 내 칸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게 딱딱 나눠지지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식을 동원해야 됩니다. 국가주의적 방식이죠. 이건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길거리에 마스크 안 쓰면 무기징역이다. 예방접종 제때 안 하면 구속이야. 이런 식으로 국가가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개인의 생활을 심각하게 국가가 통제를 합니다. 싱가포르가 이런 식으로 공공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나라인데 싱가포르는 개인생활 통제가 심해서 국민들이 불행해요. 그리고 창의적이지가 못하죠. 그래서 등장한 게 오스트롬의 해법입니다. 제3의 해법이라는 건데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동정신을 발휘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1970년대 초반에 터키의 어민들이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해산물이 고갈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공유지의 비극이죠. 바다가 공유지니까 막 잡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이때 터키 어민들이 스스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기들끼리 자발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낚시를 할 순서를 정하고 물고기를 잡는 양도 제한을 하죠. 그런데 어부들 모두가 이거 물고기 못 아끼면 모두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이 규칙을 철저히 지켜나갑니다. 이게 바로 오스트롬이 말하는 제3의 해법입니다.
오스트롬이 쓴 공유의 비극을 넘어라는 책에는 이런 협동정신과 자발적 사회적 합의로 공유주의 비극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오스트롬은 각 사례들의 특징과 가능했던 이유와 문화적인 특성과 혹은 실패한 사례의 원인까지 놀라운 철력으로 연구를 해냅니다. 네. 이게 바로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거머쥔 위대한 연구입니다. 네. 전염병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공유주의 비극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마주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 말에 불거진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 논쟁이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네. 이것도 전형적인 공유주의 비극 문제입니다. 타다의 대표 이재용 씨 입장은 나는 혁신가다. 택시 노동자들이 죽건 말건 그게 왜내 책임이냐 이런 자세인데요. 다른 자본가들도 다 그래요. 나는 혁신할 거야. 그래야 내가 돈 벌어 이거죠. 그런데 너도 나도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면 결과는 진짜로 공멸입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의 혁신은 일자리를 말도 안 되게 줄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본가들이 각자 이익을 추구해서 일자리를 왕창 줄여버리면 경제는 망하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자본가가 만든 물건은 누가 사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이상의 고용이 유지돼야 한다라는 공유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거죠. 시장 방식으로는 당연히 해결이 안 되고요. 그렇다고 정부가 개입을 해서, 자, 자본은 지금부터 무조건 일정 이상의 노동자를 법으로 고용해야 돼. 고용 안 하면 죽여버려. 이렇게 규제할 수도 없어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오스트롬이 제시하는 자발적인 사회적 합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의 자본가들의 주장처럼 우리 자본가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낼게. 그래서 실업자들의 생계를 보장할게. 뭐 이런 논의도 그런 거고요.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거나 하는 논의도 그런 겁니다. 어떤 식으로건 이 공유주의 비극 문제를 우리가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서 풀겠다라는 시도들이 세계 곳곳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합의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회가 살수 있느냐 죽느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능력인 겁니다. 이 합의의 능력이 있는 터키의 어민들은 합의를 통해서 바다를 살리고 어민들도 살아요. 그런데 합의를 할줄 모르는 목초지의 농민들은 양을 12마리씩 키우는 탐욕 덕에 다 망하는 겁니다. 즉, 사회적 합의의 능력은 그 사회의 운명을 가를 실력이라고요. 근데 제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의 자본가들 지배자들은 이런 사회적 합의가 뭔지 이해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너도 나도 내 이익만 챙기려고 해요. 공유지가 파괴되건 말건 규칙도 없고 합의할 생각도 없고 그냥 양을 12마리, 15마리, 20마리씩 키우는 겁니다. 시장을 존중해야지 뭐 이딴 소리 하면서요. 진짜 위험한 거죠.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설 실력이 어떤 건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월 30일 충남 아산에 사는 엄미영 씨라는 분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많이 힘드셨죠? 아산에서 편안히 쉬었다 가십시오. 아산 대박맘이라는 손글씨를 써서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아산이다 운동이라는 거죠. 이후 많은 아산과 진천 지역 주민들이 우리는 아산이다, 우리는 진천이다 해시태그로 응원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산과 진천은 지금 우한 교민들의 임시 생활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게 사회의 실력이라고요. 이런 게 사회의 갈등과 공유지의 비극을 막는 놀라운 사회적 합의의 힘이라는 겁니다. 뭐만 하면 시장에 맡기자 이러는데 시장에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마스크 값 폭등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수요와 공급에 맡기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시장주의자들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위대한 힘이냐고요. 웃기고 자빠진 거죠. 어떤 게 진짜 사회적 실력이냐? 아산과 진천에 도시락을 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구하기 어렵다는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기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기부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이런 게 사회적인 힘이고 실력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그 지원 물품 보낸 기업들 이름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GS 리테일, 격리 수용 중인 교민을 위해서 1억 원 상당의 식료품을 지원했습니다. CJ제일제당, 간식류를 포함한 3천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감정원, 500만 원 상당의 마스크와 손세정제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청주시 소재 주식회사 YM, 여긴 직류계팩이라는 걸 만드는 중소기업이던데요. 이곳이 성인용 마스크 1만 개를 기부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기업들요.
매우 매우 드높게 칭찬을 드립니다. 제 평생 CJ 제일제당 칭찬 오늘 처음 해봤습니다. 진짜입니다. 다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청주 지역 중소기업 YM은 처음 들어보는 기업인데 소비자들에게 물건 파는 기업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데서는 이름 알려야 회사 홍보에 별 도움도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참 고맙습니다. 이런 게 사회의 실력이라는 겁니다. 저는 미래 사회에서 국가의 실력을 판가름할 때 창의성, 도덕성, 공감 능력과 함께 이 사회적 합의의 능력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공유주의 비극 문제가 벌어졌을 때, 인간의 이기심이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 때,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협력으로 문제를 풀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부디 한국이 협동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합의의 능력이 충만한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주저넘기 한번더 당부드리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외출하실 때 마스크 가급적 하시고요. 좀 귀찮더라도 손 자주 씻으시고요. 위생관리도 잘 해주셔서 우리가 이 질병 사태를 공동의 힘으로 잘 넘기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한배 기자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2월 15일 저희가 광주에서 경제의 속살 3, 4권 출간 기념 콘서트를 갖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좀 미뤄야 될것 같아요. 그죠? 예, 일정을 지금 다시 협의를 해서 지금 상태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예정으로는 지금 계획으로는 29일 광주에서 첫 출발을 하는 계획을 새로 잡고 있는데 하루 이틀 정도 김 PD님 일정도 중요하고 해서 살펴본 다음에 결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5일 광주에서 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결정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